민주당의 전남 해남의 국회의원과 전남 도의원 등은 해남의 한 사찰 행사를 마치고 고깃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. 고급 양주에 폭탄주까지 곁들였다고 합니다. 그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박지원 전 원장 또한 최근 지역 의원들에게 줄 똑바로 서라고 협박하는 등 민주당 광주 전남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한심한 수준입니다. 그러니 새로운 정당 출연의 요구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가장 높은 지역이지 않습니까? 꼼수 탈당, 출판 기념회 막말, 구속, 술판. 고향을 사랑하는 자부심이 가장 큰 호남 분들입니다. 왜 부끄러움은 호남인들과 출향민들의 몫이어야 하는 것입니까?